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증시의 각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어제는 우리 시장이 괜찮았죠. 어제는 살짝 올랐죠. 네. 네. 전략 후강 예장이었죠. 네. 네. 이제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조금 엇갈렸어요. 기술주들은 괜찮고 나머지들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 나스닥만 올랐군요. 네.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한 게 한마디로 고맙다 코로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이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뭔 얘기죠? 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 금융 시장이 상황이 그렇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뭐 회복이 된다. 어제 뭐 17% 정도 소매 판매가 늘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복원이 됐냐면 한 60%대의 복원이에요. 소매 판매가요? 네,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복원됐네. 네, 근데 60%대의 복원인데 그러면은 아니 그거 60%대 복원됐는데 주식시장 100% 복원됐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뭐가 도대체 이 말이 안 맞는 상황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결국은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인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이제 파월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회가 그것을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재정 부양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의회 지원은 중요하다. 의회가 너무 빨리 재정 부양에서 물러나는 것은 현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한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등등 해서 부양책을 추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모든 그 근원은 다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무엇인가의 부양책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마감이 되고 나면 부양책이 그때부터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판세를 읽어보니까 종합을 해보니 오히려 명분이 오히려 코로나군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라고 이제 모든 그 경제 참여자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큰형님으로 계속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용인이 되는 이 상황. 옛날 같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다면 비난마다 마땅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든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들은 바로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이번 장세는 언제까지 갈 거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간다.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실물 경제와 실물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더 이상의 지원책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스터 없이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바람 없는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 체력과의 싸움이라서 그때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백신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확실히 만들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뭐 감염도 두렵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면 네. 그때 되면 오히려 부스팅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빠진 이후에 네.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식의 전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빠진다 생각하는 게 아마 계속 안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의 방향으로 생각하셔야만 오히려 시장이 해석 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때 주가는 더 올라가고 완화되는 얘기가 나오면 거품이 좀 빠지고 그렇게 그렇죠. 된다. 네, 그렇게 될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그 어떤 개념과 이성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이성적이다라는 네.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이제 특별한 방향성이 없어요. 네. 미국에. 그래서 이것들이 뭐 한국에다 어떤 특별한 시그널을 주거나 이건 거의 없고 그냥 어제와 동일하다라고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로 금리, 환, 지수 모두 그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한국의 체력은 한국 스스로 테스트를 하겠죠. 예. 그렇게 어제는 뭐 사실 대북 그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됐던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빠지질 않더군요. 대북 이슈가 사실 별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이틀 많이 이틀 삼일 하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럼 오히려 저 생각에는 이제 그쪽도 역발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 판단에는. 예. 대북 관련 문제도 역발상? 그럼요. 예를 들면 뭐 남북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한다더라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아니 지금은 이제 네. 제가 이제 태극의 원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암울한 기운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암울한 기운이. 그 얘기는 이제 전쟁 관련주 예를 들면 무슨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 네.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그건 네. 좀 조심하고. 네. 그렇죠. 대북 이제부터는. 관계 개선이 됐을 때 많이 네. 올랐다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죽을 쓰고 있는 데들은 오히려 네. 유심히 보고. 네. 네. 이제 슬슬 역발상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태극의 원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더 나쁘게 하겠습니까? 예. 반대의 급부의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역시나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투기적인 흐름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투기적인 건 우선주. 아 우선주. 네. 예, 우선주는 투기적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성장주가 좋았다라는 것은 그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좋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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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핸드셋 관련주들이 조금 더 좀 튀어나오는 흐름들을 핸드셋. 보여줬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대북 관련하고도 똑같은데 상반기 최악의 IT 업종은 핸드셋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나쁠 거냐? 그건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바꿔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시즌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미국 시장 한번 지수 살펴보시면서 보겠습니다. S&P 500은 0.36%가 떨어졌고요. 대표 지수는 S&P 500. 그다음 다우는 0.65%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15%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1.7%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은 0.5% 올랐고 영국 0.1 상승, 프랑스는 0.88 상승, 유로는 유로스탁스 50은 0.76% 상승했습니다. 달러 지수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97.08, 그다음에 유로 달러는 1.124, 그다음에 엔은 107.06엔, 원화는 1215원 36전, 달러 위안 7.076입니다. 그다음에 금리물 10년 미국 국채도 0BP대의 움직임이니까 예,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10년물은 0.8BP 떨어졌고 30년물은 0.5BP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WTI는 37.70달러고요. 그다음 금은 1735달러입니다. 구리는 0.95% 올랐고 상하이 0.14% 상승, 항셍 0.56% 상승, 브라질 보베스파는 2.1% 상승. 금리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브라질은 또다시. 네. 네. 그런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9%, 나스닥 바이오 0.4%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애플은 0.1% 떨어졌고 페이스북은 0.05% 떨어졌습니다만 아마존 0.98 상승, 마이크론 0.3 상승, 구글은 0.4 상승, 퀄컴 0.47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1 떨어졌고요. AMD는 0.1 상승, 엔비디아 1.8 상승, 테슬라 0.9% 상승 하면서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구경제주들보다는 기술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 네. 그것은 뭐 나스닥 지수에서도 드러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뭐 오건영 팀장이 워낙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 부분 관련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네. 예, 코끼리가 되지 않겠다 파월 의장이 예,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악화할 조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자꾸 코로나를 아까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하는데 재확산으로 안 좋아지면 이거보다 훨씬 주가 떨어졌어야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우리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시장을 볼 때는 항상 현실과
그다음 금융시장과 그다음에 현장의 시간과 금융시장의 시간에 격차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는 계속해서 이 격차를 잡아가는 경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여기 현명한 투자자의 그 현명한 투자자는 아니구나.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레이엄 도드마을의 사람들이라고 그 글 있잖아요. 거기서 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장의 괴리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그 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괴리를 찾아가는 건데 네. 지금 자꾸 현장의 그 코로나를 보시면 나는 시장과 괴리되어지는 거지. 시장은 저만큼 가 있는데 난 여기 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항상 그 염두해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주택 착공은 그 지금 0.900만 그러니까 얼마죠? 97만 채 미국에 예. 주택 착공 늘어났고 그다음 건축 허가는 14% 증가했습니다. 오, 네. 건축 허가 건수는 예. 그렇게 나오고 네, 원유는 12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110만 배럴. 우선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우선주는 따로 인버스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우선주는 네. 이제 종목이 개별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큰 그 몇몇 종목에 대해서 네. 종목 선물이 있어요. 네. 이런 삼성전자도 개별 종목 선물이 있거든. 네. 네. 그 공매도 못 치게 됐으니까 그거 쇼치면 돼요. 네. 근데 우선 제가 아는 한 우선주는 네. 종목 선물이 한 주도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니,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 금액이 시가총액이 작고 물량이 없습니다. 네. 네. 얼마 안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마음 먹고 밀어붙이면 아 근데 거래도 많이 돼요. 근데 네. 아, 당연히 그거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막 사고 파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무슨 강심장이지? 근데 뭐 네. 모르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니 원주와 보통주의 차이가 괴리율이 통상 20-30% 원주가 비싼 게 맞는데 삼성중공 우선은 100배 이상 우선주가 비싸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다. 네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 아니고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잘 벌어져요. 네 시장 전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IT 버블 때 시장 전체가 말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어쨌든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 시장에 대한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드시는 분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바뀔 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보다 더 심한 우선주 광풍 이런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이제는 주식시장 가면 안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어제 오랜만에 신티아 김이라는 그 저기 어디야 로이터 기자하고 통화했는데요. 신시아? 예, 네. 신시아입니다. 신시아인데 그 어디야 신시아예요? 그 싱가포르.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어디더라? 아시아 시장에서 돈이 영어로 좀... 하는 거예요? 저 영어 못하죠. 아 김이구나 그분이. 네, 김씨입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네. 어쨌든 그쪽에서 돈을 빼고 있어요 개인들이. 네. 아시아 증시 다른 데서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느냐고 저한테 체크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시아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아니요 싱가포르하고 대만인가 싱가포르 대만의 개인들이 그럼 네.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랑 비슷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지난 네네 네 많이 들어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빼고 있대요 예 조금 빠진다는 그래서 한국도 그런 흐름들이 있느냐라고 체크를 아직 한국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빼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랙탈 말씀드린 건데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끝이냐 그거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한번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거나 큰 시장 흐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큰 시장 흐름이 아니고 좀 짤막한 시장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금 비중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 각도기님의 생각이시고요. 아, 예. 현금은 항상 좀 갖고 계시는 것이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좋으실 겁니다. 현금 비중을 줄이지 않고 좀 늘려야 됩니까?
네, 뭐 늘리시는 거는 문제 없고 그건 위험 그 자기의 위험 뭐라 그럴까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현금 제로로 가니까 아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현금은 좀 늘리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못 늘리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늘릴 수 없는 상황. 현금을? 네. 왜 못 늘리죠? 아 많이 물렸다는 말이죠. 네. 많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래도 현금 네. 비중 늘려볼까요? 어떻게든 아니, 현금 비중 늘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뭐요? 현금을 더 넣어. 오늘이 새날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오늘이 새날입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곽도기 위원이 이제 우리 3프로 TV의 영역을 자꾸 이제 확장시키는데 또 기여하고 계시네. 자, 급하시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